오, 이게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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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쩍 밀어봐. 어? 뭐야, 밀어서 안 돼. 이게 너무 침대에만 치중해 있으면 거의 안기되는 느낌으로 나가. 안기되는 느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이제 신입분. 우리 신입분. 은선이. 같이 했었어? 아니, 해보진 않았어. 팔로우가 왔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다들 안 주무시고 계셨네요. 형, 그 어제 우리 거 봤나? 잠깐? 모르는 분들이랑 있어. 아예? 어, 생판 모르는 분들이랑. 외국분이랑? 아니야, 아니. 한국분이랑? 한국. 이제 소통은 돼야 되니까. 아, 머리 조금만 더 길렀으면 좋겠다, 진짜. 두 달 걸릴 듯? 오케이. 어, 외국분이 많으시네. 단내. 단내 들어오자. 단내, 뭐, 우리랑 같이 할래? 단내야. 우리랑 같이 할래? 같이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네. 저희가 외국 분은 조금 힘들어요. 빈디 오빠, 안녕. 11살이신가? 11년생이신가? 11년생 맞죠? 11년생. 아, 그치, 그치. 11년생. 이면 형이. 11년생? 아, 담비. 별당이래. 엥? 왜 별당이래? 아, 담비 그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데? 숙소로 오라해? 숙소인가? 오케이, 오케이. 아, 지우가 딱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니까. 지우 형 어이없겠다. 자,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또 연습이 있죠? 맞지. 네. 아침부터 또 밤까지 연습이 있죠? 말해야 되나? 뭐 연습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뭘 뽐내러 왔다고? 섹시함을 뽐내러 왔다고? 없는데. 아니야, 너는 그 눈웃음부터 빼고 와. 부탁인데. 진짜. 이게 필터가 잘 안 들어가네요. 이게 모자를 써서 그런가? 11년생도 11살도 아니래. 그럼 뭐예요? 11월에 태어나셨나? 11월. 아니면. 중요한 숫자인 거일 수도 있어. 오케이. 담배 그 같이 할 생각 없나? 오케이, 오케이. 너무 늦게 켜서 폭발적인 반응이 없네. 3시가 다 돼가니까. 어, 3시니까. 다들 잘 때구나. 1월 1일. 방법이 생각났어. 어떤? 형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가고 소리를 줄이는 거지 그냥. 아, 소리랑 영, 그 캠을 다 끄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저 바를게. 형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가고 소리를 줄이. 성랑아, 미안해. 소리랑 영, 그 캠을 다 끄는 거야? 너 해도 이렇게 숙제가 없다. 내 목소리 안 들리죠? 이렇게? 어? 여기서는 뭐 상관없으니까. 이러면 되지 않아? 형 캠 켜고 그럼 목소리는 여기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치? 괜찮은데? 그치?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둘 다 안 주무세요. 형 마지막 언제 잤지? 한 2년 정도? 잠잠도 2년 정도 됐고. 얼마 안 됐네? 그치, 얼마 안 됐지. 2년 정도. 아, 또 이제 그 빙계 자취 어디서 해? 여기는 아직 서울이야. 여기는 아직 서울이다. 실친. 외국 분도 한번 껴보서 잠깐 대화를 한번 해볼까? 되나? 너 영문학과긴 하잖아. 아니 뭐 필리핀 분이시면 어떡해? 필리핀도 영어 쓰잖아. 그런가? 살이 너무 쪘다 진짜.
그럼 혹시 뭐 같이 할 사람 있나요? 라이브를 같이 한번 땡겨보실 분이. 영문과인데 이제 그 읽고 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는데 독해는 가능하지만 가진 않아. 오긴 하는데 아, 오기면... 가진 못하네 스타일. 밥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아 우리 뭐 시켜먹을까? 아, 지금 뭐가 다 닫았나? 시켜먹긴 빡세. 3시면? 편의점을 가자. 당신 서로 옆에 앉아있어. 네, 그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근데 또 우리가 둘 다 아는 사람이 들어오면 은서님이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같이 하실래요? 그 포도맛 핫도그 씨? 할 말이 좀 있는데 포도맛 핫도그 씨랑. 인천 가본 적 있으세요? 제 옆 동네가 인천이긴 해요. 라방한 지 얼마나 3분 된 것 같아요. 네, 한 3분. 하하, so cute. 아. 아, 할 말이 아, 많긴 한데 아, 아, 크크크 그 안에 이거 좀 싫다는 말 아닌가? 그치? 우리랑 같이 할 가치가 없다. 그치? 이제 아직 만나본 적도 없는데 받아달라는? 받아주세요. 논산 가봤습니다. 훈련소 아니야? 훈련소가 논산이었어요. 지금 어디세요? 저희 숙소였어. 포도맛 핫도그라뇨.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는 거죠.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이 캠을 끄시면 강패를 할 수가 있어요. 에? 네. 아, 그런 게 어딨어요. 07년생. 맞아요. 형이 저 몇 년생처럼 보이세요? 아, 잠깐. 년생 말하기 전에 이제 저희 이름은 알아요? 알죠 당연히. 자 그러면 강아지부터. 강아지 이름 뭐예요? 영진님. 저는요? 민기님. 아 깜이 민기님 나왔어야 되는데. 형진 뭐 이런 거 나왔어야 되는데. 오케이. 만기님. 만기네 조금. 그러면 저희가 했던 곡 하나씩. 아, 이 정도. 그치 약간 아 저 뭐 약간 뭐 약간 뭐 테스트 같은 거 보는 건가요? 아차 오디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저는 소리꾼을 되게 좋아했는데. 소리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약간 기억력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서. 아, 그렇게 밑밥에 도우미를. 아, 진짜 기억력이 안 좋아요. 일레븐 좋게 보긴 했어. 아, 진짜. 저희가 했던 곡 하나씩만.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아니. 리뷰 좀 하고 오세요. 알았어요. 너무 서운한데? 지금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아야 모르는. 언제 주무시? 왜 안 주무시지? 저요? 난 이 나이 때 10시에 잤던 것 같아. 아. 그니까 다른 애들은 나 이 나이 때 초 1 때 한 번 자고 초 6 때 한 번 자고. 아 공부하고 계셨나요? 그럴 리는 없어 보이고. 왜 그럴 리는 없어 보이죠? 귀 에어팟 딱 꽂고 있는 게 그럴 리는 없어 보이네요. 유튜브 보다가 인스타 보다가. 아, 아니거든요. 아 화를 냈다. 화를 냈다. 강한 부정? 강한 긍정. 아 진짜 2대1은 너무한 거 아니냐며. 잘생겼다고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저희는 항상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이 몇 살 같아 보죠? 강아지부터. 아 저 저한테 자꾸 시험 거시면은
이게 신고식인데. 신고식이라고요? 안 되는데. 일단은 나이 몇 살 같애고요? 25이 누구예요? 저 25살 아무도 안 했는데. 채팅창에 그게 나왔어가지고. 아. 그럼 영진이 형부터. 형이면은, 자, 형이라 그러셨어. 그럼, 민기님보다 나이가 많다는 소리일 거니까. 지호 형이다. 어, 지호 하이? 이렇게 있긴 해? 어, 이렇게 있긴 해, 어. 어, 근데, 그냥 딱 생긴 걸로만 봐서. 딱? 생긴 거로만? 네, 딱 풀해가지고, 뭐 이런 거. 뒷끝이 없는 사람. 아니던데, 아니던데, 민기님 어제 제가 라방 봤는데. 민기님 뭐. 그니까 이게 그 척. 방송을 척. 척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끌면 노잼일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어, 근데 제가 민기님 나이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거 인사했잖아요. 처음에 저 들어왔을 때 단톡방에. 아, 날 좀 유심히 보셨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성향 확인. 아니 유심히 본 유심히 본 게 아니라. 아, 알겠어, 알겠어. 마음 알았어. 저장, 저장, 저장 하려고. 아. 저장을 제가 나이랑 같이 적어둬서.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김진이 형 맞춰봐. 형이면 아영이 언니랑 같나? 나이가? 00년생? 그럼 형이 아영 누나랑 같은 거면 27? 27? 27이요? 아영 누나 9이니까. 네? 저 28이래요. 네? 28. 아영이 언니가 00년생이니까 23. 아, 속았구나. 아영님 동생이고요. 진짜요? 네, 전 28. 28살이라고요? 네네. 아니잖아요. 저 뭐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거죠? 놀리시는 뭐라고요? 거죠? 전 제 나이도 뭐 제대로 말 못하나요? 아니, 저 지금 두 분이서 짜시고 지금 저 놀리시는 어떻게, 거죠? 어떻게 짜요? 아, 지금 짠 거잖아요. 28. 22. 아, 나 왜 이렇게 못 믿었지? 와, 이렇게 벌써부터 신뢰가 떨어지세요. 아, 진짜 좀 신뢰가 떨어지네요. 진짜. 실제로 못했는데. 아니, 진짜 00년생 아니에요? 아, 팔할게요. 아. 네, 같이 마피아 안 껴줄게요. 아니, 저 마피아 공부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와, 아, 네, 공부하는 친구는 마피아로 좀 활용이 많아요. 아니, 그니까, 아니, 그 깔고 나서 진짜 한 시간도 안 돼서 한 거잖아요. 됐어요. 아니, 진짜로. 그 영매 룰도 설명 안 해주고 바로 시작하는 게 어딨어요. 난 좀 강하게 키우는 타입. 아니 너무 역할이 많던데. 아 근데 진짜 부럽다 나는 개인적으로. 왜? 우리 동생으로 들어왔잖아. 우리 얼마나 잘해줘. 아 그건 맞지. 진짜 부럽다. 저 지금 놀리시면서 이게 잘해주는 건가요? 우리 진짜 그 A2B 멤버들 있죠. 저희가 진짜 잘해줘요. 저도 A2B 멤버인데요. 아직 저희를 뵙지 못해. 아 저희 아 오케이, 하기. 동훈이 형 들어왔다. 어, 동훈 씨 잘 있는가? 저 동훈님 본 적 있는데, 한 번. 아직 안 물어봤어요. 아. 네, 저희가 물어봐야지 대답해 주시면. 아직 안 물어봤잖아요. 진짜 너무해.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놀려도 잘 이겨내줘야 돼요. 알았어요. 혹시 근데 나이가 몇 살이시죠? 저요? 네. 06이요. 그 얼굴만 보고 저희가 나이를 맞춰도 돼요? 그러면?
그러면 저 지금 얼굴을 까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 상황 푸사, 푸사를 아니까. 아, 네, 맞춰보세요. 난 24. 아이, 27. 저보다 그 동생이시네요, 민기님? 네,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감독님이랑 똑같아요. 저희가 감독님 감독님 MBTI를 저희가 알지 못. 감독님 MBTI도 모르세요? 전 아는데. 어우, 축하드려요. 네. 많이 아시면 아, 축하드려요. 아니. 저한테 왜 그래요? 그래서 MBTI가 뭐예요? 맞춰볼래? ES. 에? 네. 우리가 맞춰보자. ES. UGLY. UGLY. 어우, 맞는 것 같아. 네, 오케이. 다시 할게요, 다시. 뭐가 있을까? 두 번의 기회 드릴게요. DUTE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그걸 왜... 맞을 수도 있죠. 아, 그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짓궂어. 뭐 없는데? 없다? 어,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응, 없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바이바이. 어, 이 형이 왔다. 이 형, 하이. 이 형이 알아요? 알죠. 가요. 아니, 그래서 제 MBTI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나 알아갈게요. 그거 다음에 알려주세요. 네, 저희는 바로 맞춰가지고 일부러 안 맞춰요. 아. ES 뭐 FP나 뭐 그런 거겠지. ESTJ로 갈게요. 아, ESTJ? 둘 중에 답이 있어요? 민기님 뭔데요? FP. FP? 둘 중에 답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뭐 TJ지 뭐. 그럼 나 안 물어볼래. 답 안 들을. 응, 나도. 어.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아,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가 딱 반대 성향인데 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은가 봐요. 와, 정답. 꿀 맞추. 와, 이거 진짜, 진짜 서운해. 미쳤다. 꿀 맞추. 진짜. 진짜 서운해요. 한 번에 지진지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천천히. 아. 네. 아, 저 나영 언니한테 말했는데 그. 나영이가 이제 언니 소리를 듣는 거야? 우리 막내였는데. 아, 나영이. 네, 그, 그 얘기해봐요. 그 나영 언니랑 하셨잖아요. 라방 민기님이. 네네. 그래서 그거 보고 민기님 진짜 그 멘트가 진짜 딱 제 개그 코드라고 그러면서 완전 기대하면서 들어왔는데 놀리고 그래서 어우. 아쉽겠어요. 네, 너무 아쉬워요. 네, 아, 저 좀 친해져요. 조금 그렇게 재밌게 해드리는데. 뭐 팬들한테는 그렇게 친하게 잘 이구동성까지 해줘놓고 너무하다. 너무해요? 네. 그러게요, 너무하네. 아, 아 잘해드릴게요. 그만해요, 그게. 아. 아, 근데 07년생은 처음 대해봐가지고 07년생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를 지켜줄지 모르겠네. 그지? 07은 몇 살이야? 16? 16살입니다. 저랑 띠동갑이시네요. 24살인 거 다 알아요. 어, 알고 우리를 속였네. 저희가 만만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나랑 6살 차이고 형이랑 와 8살 차이야. 삼촌 아니야? 삼촌? 삼촌은 아니. 에이. 그러니까 와 6살 차이. 이상하다. 어, 형 눈썹 피어싱하고 들켰다. 저도 여기 귀걸이 있는데 두 개. 저는 이쪽. 아니 아니 안 물어봤잖아 아직. 알았어요. 특이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여기 두 개. 우와. 나 이제 멋지다. 다음 은서 얘기해봐. 이쪽에 하나,
있고 반대쪽에 옆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보여요? 보여요? 왜 반응을 안 해줘요? 아, 이제 잘 안 보이네. 아, 그러니까 신중히 보고 있었는데. 신중히 보고 있었어요? 아, 그럼 그럼. 아닌 것 같아. 난 저 여기 뒤에 이거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좀 많이 올라가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축하해요. 아 예. 해피 버스. 되게 귀찮아서. 제 친구들이 자꾸 주접더래. 친구 한 명 초대해봐요 그러면. 친구? 아무나 초대해볼까요? 얘들아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와봐.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줄까 나 진짜 서운하네. A2B 숙소니 A2B 숙소 없어요. 저희 숙소 아니에요. 그 민기님한테 그 신청 보내. 그럼 받아주실 거야. 딱 비즈니스 관계라고 딱 찍네 민기님. 그러니까. 아니 말 놓으라고 안 하셨잖아요. 놓지 마요. 친해지잖아요. 우리 어렵게 지내요. 우리 어렵게 지금 좀 차갑게 지내요. 네, 좀 되게 거리를 두고 무거운 자리. 아 거리까지 둬야 되는 그런 씨세요? 거예요? 어 김씨세요? 네. 어디 와. 김씨세요? 저요? 김의 김씨 아닐까요? 과 제일 유명 과천. 제일 유명한 김씨. 돌김. 너 어디 김씨? 바비킴. 바비킴. 어, 형은? 나 쌤. 와 진짜 왜 저래? 와 왜 저래? 와 근데 뭐 김씨는 다 김혜 김씨밖에 없는 건가요? 그 예선님이랑 주관님이 저를 이제 들어보고 싶다고. 아 캠 끄는 사람은 못 들어. 캠 끄면 추방이야. 근데 그거는 제가 정해요. 아 진짜요? 왜 저한테는 끄면 추방이라고. 키고 귀만 보여줄 거면 혹시 끄실 수 있나요? 아니 뭔가 너무 초면인데 네네. 제가 쌩얼이라 갖고 지금.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아 그 혹시 그 다른 멤버나 그, 네. 저희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그냥 아 오디션 때 있었어요. 오디션 때 우리 둘이 안 보지 않았나? 우리 뒷타임 봤는데? 그니까 그 그니까 형 나랑 같이 갔잖아. 그 아니 내 말 좀 들어봐봐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뭐. 아 그래요? 그 뭐지? 아영 언니가 그 나 저희 이제 그 오디션 보는 세 명한테 좋아하는 이제 남자 멤버가 있냐고 챙겨보는 남자 멤버가 있냐 물어봤어요 저한테. 아하, 근데 이런 것 좀 집중이야.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편하게 얘기해. 너무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 나 기대를 해본 적 없어. 살면서. 나 되게 불안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게. 편하게 얘기해요. 아, 제가 안 편한데요. 얘기해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들 이제 여자 멤버를 더 많이 챙겨본다 라고 답을 해서 아영이가 되게 만족을 하셨어요. 끝인가요? 여자 거를 더 많이 응 네. 그래서 남자 멤버들보다 여자 멤버들 더 많이 봤다 이런 얘기? 나가주세요. 나가. 아니 왜 저한테 안 그래요? 지금 담비 언니도 들어왔는데. 누구야? 서요? 서담비요? 단내 들어왔어? 담비 언니 담비. 아 신입. 우리보다 더 친하겠다. 우린 아직 뵙질 못해가지고. 난 뵙거든. 언제? 언제요? 대기할 때 내가 말 좀 섞어드렸어. 아 오디션? 제가 면접 봤어요. 저 오디션 때 맨 첫 번째였는데 기억나요? 아니, 저희는 디타임 봤어요. 디타임. 아
그렇구나. 아쉽네요. 아, 나 진짜 아니 딱 갔는데 제가 맨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떨렸어요. 이겨내셨어요. 네. 그리고 붙었잖아요. 주먹을 주시네. 주먹을 주신 것 같은데. 아 혹시 또 들어오실 분 없으신가요? 그 예서라는 분이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기운이 좋습니다. 정단비 씨도 있습니다. 아 같이 하실래요? 이런 느낌? 뭐라고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인서 친구 자꾸 끊기거든요. 연서 친구 자꾸 끊겨요. 저요? 네, 끊겨요. 로봇이랑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너무 끊겨서. 네네. 아. 댓글이 안 보이네. 댓글이 뭐가 안 올라오고 있긴 해. 뭐야, 스케치 한번 해야지. 아, 됐나요? 우리가 지금 안 끊기나요? 이렇게. 네, 지금 안 끊겨요. 장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나영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나영 언니가 뭐요? 나영이랑 무슨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 아니 그 얘기 방금 했잖아요. 그 민기님 라방 보고 던지시는 멘트가 제 개그 코드랑 너무 맞아서 좋았다고, 재밌었다고. 아, 우리 둘이랑 맞겠다 그래. 저희가 그 개그 쪽 담당하고 있긴 예. 하거든요. 어, 저 그 질문에 그거 있었거든요. 그 A to B 멤버가 그 되려면 거기 이제 포지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도 하죠? 스포. 아 근데 얘는 어떡해요. 네. 이게 좀 심사가 빡센데 저희. 아 진짜요? 네. 그것도 오디션 봐야 되나요? 검사 받아야 되나요? 어,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우리와의 테스트요? 네. 아 왜? 이 라이브 방송 이어가 봐요. 이거 이어가 보라고요? 해봐요. 네. 진행해 보라고요? 네. 어, 제가 이 두 분을 모시고 하라고요? 그렇죠. 어, 어려운 사이가 되자면서요. 아,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아, 진짜 걷어차시네요. 많이 실망스럽다. 아니. 먼저 그래 놓고서 아, 좀 아쉬운데 못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네. 하면 아니 힌트를 주세요. 힌트. 힌트요? 강하게. 응. 저희는 좀 힌트 같은 거 없는데. 티키타카가 좀 좋아야 되는데. 이거 약간 2대1로 저 지금 혼자 싸우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아 아니죠. 아니 아니. 그 친구들과 있으면 포지션이 어때요? 본인 포지션이? 저요? 저 무조건 예능이죠. 뭐 분위기 메이커 이런 것도 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지금 해보세요. 그렇지. 친구들이랑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친구예요, 친구 이제. 아, 저희 친구예요? 에, 근데 0708. 다 같이 07로 가. 08? 다 같이 네. 07이요? 신천중학교 근데, 3학년. 아니, 근데 봐요. 친구들이랑 라방 켜도 그 애들 댓글 보는 맛으로 해서 아, 제 친구가 저, 아니, 아,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먹거든요, 말귀를. 네. 그래서 애들이 자꾸 저보고 사오정이라고 해요. 그 애들이 자꾸, 그 뭐지? 뭐, 얘기만 하면은 제가 계속 괴물어 갖고 친구 대하듯이 하지만.
너무해. 아니, 친구 대하듯이 하라. 나 그럼 조금 가려서 행동해야 되겠니? 민기야, 예서야? 한서준이 생각난다. 당신은 정말 그를 닮았다. 감사합니다. 혹시 혹시 한서준 한서준 알아요? 알아? 웹툰 말고. 네. 그 세븐틴 원우 알아요? 네. 원우 닮지 않았어요? 저 말고. 닮았어요. 아, 저요? 텀이 3초 정도 됐어. 저요? 제가 닮았냐고요? 아니요. 혹시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들켰다. 역시 한 5연패인가? 나 어쩔 수 없었어. 헬퍼만 넣었어. 5번. 헬퍼만 났어. 형, 진짜 지금부터 5연승 할게. 가능하지? 이 근데 두 시간까지 근데 분은 안 주무세요? 뭐라고요? 저요? 아니 그 뭐야 듣고 계세요? 두 아니 그니까 제발 한 명씩 얘기합시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안 사냐고요? 네. 저 원래 좀 늦게 자요. 저 진짜 잠을 잘안 자고 싶어서 잘안 자고 싶대. 잠이 잘안 오는 스타일이라 갖고. 저희 잠깐 변명 좀 할게요. 잠시만요. 아, 알았어요. 형부터 할래? 일단 다 이긴 건데 팀 중에 한 명이 꼭 이상해. 진짜 이거 리플레이 한번 다 봐봐. 그러니까 내 것도 다 봤으면 좋겠어, 정말. 진짜 난 너무 억울해. 시간 내서 한번 쫙 봤으면 좋겠는데 집은 나갈 수 없어. 나갈 거면 집으로 너가 나가. 오케이, 이제 오케이.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요?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요? 이걸 이끌어 나가봐요. 응? 여기를 이끌어 나가봐요. 아니, 재미있는 소재가 없는데, 아니, 재미있는 소재가 없는데 어떻게 이끌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제라도 내 주지. 주제. 궁금한 거. 아, 궁금한 거? 나쁘지 않았어? 궁금한 거? 근데 서울팀이 생긴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궁금한 건 약간 학업 쪽인데, 다들 이제 대학생 성인분들이시니까, 약간 취미랑 어떻게 공부를 병행을 했는지가 제일 궁금한 부분? 정말 진로적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구나. 저는요, 안 알려줄래? 딱콩한 대만 쳐도 될까요? 오케이, 알려드릴게. 뭐가 궁금해요? 방금 그거? 네. 학업이랑 어떻게 했는지. 아직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네. 근데 중3부터가 이제 중요한 시기 아닌가요? 형 언제부터 춤췄어? 제대로 춘 거? 아, 그냥 뭐 취미든 동아리 고1? 고인? 저 중3 때 시작했어, 저는. 그다음에 고2 때 이제 대학 입시를 춤으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 입시 끝내고, 원래 꿈이 아이돌이었다가 연습생 근데 끝내고. 다 아이돌이 꿈이셨네. 또 그런 사람들이 오죠. 저는 그러고 아이돌이 꿈이 아니었어서. 대학을 갔죠. 듣고 있나요? 네. 네, 그러면 당연하죠. 꿈이 뭔가요? 저 댄서요. 댄서면 공부할 댄서. 필요가 굳이 없긴 해요. 그죠. 근데 엄마가 학업을
놓치면서까지 춤을 추게 하고 싶진 않나 봐요. 와,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학업도 잡아놓고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춤은 저희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 아, 실제로 보면.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동의 안 하시네. 아, 나가주세요. 네, 나가주세요. 아니, 기대하고 있겠... 기대. 기대. 기대하고 있... 세인이 아니야. 은석. 어, 저 세인 언니? 나 세인 언니. 어, 나 세인 언니 좋은데? 세인이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려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배려할게요. 내 생각이 난 아직도 너의 세렌디피티 댄스에서 벗어날 수 없어 민기 이러시는데 저는 그 춤을 춰본 적이 없는데요. 세렌디피티가 뭐야? 세렌디티야? 그 춤을 춰본 적이 없는데 지민 솔로곡 있어. 난 필터를 쳤는데 혹시 필터 보셨나요? 뭐야? 아니 안 들려서 안 들려서 나 대화 안 할게. 아니 안 들려서 필터요? 지민 네. 노래요? 응응응. 네. 저 그 배틀 아니 그 저 그 뭐지 그 시즌 8 배틀 그거 되게 많이 봤어요. 브이로그 찍는 것까지 다 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제일 기억에 남는 배틀. 그 저는 그냥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태인 언니 파노라마인데.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07년생은 잘 모를 수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진짜. 하나. 많이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저는 거의 다 세인 언니 보려고 한 거라서 저 약간 세인 언니 느낌이었거든요. 네, 나갔어요. 최대한 빨리요. 아, 진짜요? 장난이죠. 알죠. 그러면 놀려보고 싶었어요. 한 곡 하나라도 말해주세요. 네. 저 근데 너무 근데 말 돌리는 게 아니라 너무 찌찌찌거리는데 혹시 누구 폰인지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 너무 찌찌찌거려요. 아 지금 여기 댓글 조금 그런데? 김은서 힘내라 벌써 사회생활 선배들께 갈굼당하네. 아... 형 갈군 적 있어? 갈군 적 있어. 도원 충고. 근데 저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잘 놀려요, 사람을. 그러면서 찌지는 거죠. 뭔지 알죠? 저 미안, 너무 찌지실 거라서 한마디가 안 들려요. 한마디.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려요? 네.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책 너무 찌지실 거예요. 형 마이크 켜줬어? 안 꺼져. 지금도 그래요? 왜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아니 지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괜찮다고요? 네? 지금 괜찮아요? 네. 아니, 저 필터 한 거 몰라요? 나가셨다. 잠깐, 갈 데 있다고. 회장 갔다 온다. 저, 근데, 사실 필터 말고, 그거 봤는데, 그, 레모네이드? 저 나온 거 봤어요? 네, 방구석 여기서요, 한 거. 어땠어요? 에이, 역시 잘 추시죠. 됐다 목소리가 너무
그거다. 진심. 미 아니었다. 아니 진짜 진심. 아니 저 레모네이드 진짜 잘 봤어요. 누가 제일 그때... 잘했어? 탑2로 말해도 돼요? 탑2요? 네 탑2 탑2? 탑2 두 명 탑? 아 탑2 오케이 오케이 야 일단은 첫 번째는 민기님이시고 두 번째는 담비언니 살짝 그런데 왜요? 나로 밑밥 깔아두고 아니 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해줘야지 공평하죠 이렇게 어우 아직도 친구분이 계신가요? 친구분이 계실까요?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오 있어요. 많은데요? 네 명이나 있는데요? 그래. 아까 요청 왔는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아 너무 막 시끌벅적한 사람 안 돼. 제 친구들 다 시끌벅적한데.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시끌벅적해. 하나도 안 있을 걸 걱정한데 지금 저요? 아 저 약간 이거 살짝 낯가리는 거예요 아 낯가리는구나 지금 여기에서 들어 한 분 들어오셨는데? 들어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서요? 아 자꾸 요청 보내셔서 야, 너 왜 들어왔냐? 왜 요청 보냈어요? 그냥 너무 재밌어.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잘생겼어요. 뭐라고요? 잘생겼대요. 좋으면서. 아예 잘생기셨지. 응. 진짜 잘생기셨어. 마지못해서 인정할 거면. 아니 마지못해서 아니라 너 치워 진짜 됐어 A to B 남자 1등 외모 너 이거 내가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물어본다 알았어요 바뀌면 안 돼 알았어요 영진이 형 와도 똑같아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진짜로 네 오케이 알았어요 딴 사람한테 가서 불편 알았어요. 네. 저분 머리가 살짝 저 왜 저러지? 아니 예서야 너 뭐라고요? 35분에 꺼볼게 지금 몇 분이에요? 30분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근데 얘 머리 왜 이래요? 저건 자꾸 너 왜 그래? 이제 예서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럼 빠이 잘자 저도 얼굴 깔까요? 그럼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니 사실 스티커 인식 안 되면은 좀 복구복구한 면이 있어서 없지 않아 있어서 아 이번에 그 11 봤는데 됐다 11 봤어요 어땠어요? 11 봤다니까요 그니까 어땠어요? 저는 이제 세인이, 원예, 아영 누나가 참 잘하던데요? 제인님, 담비님도 잘하는 것 같아요. 한 번 기억이 안 나요. 누구지요?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봐. 아니구나. 아.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잠시만요. 저는 어? 오셨다. 네네네, 얘기해주세요. Thank you. 큐트래요. 에? 뭔 얘기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 근데 아까, 지금 아까 영진이 형이 뭘 사와서 전 그걸 좀 먹으러 가볼게요. 목소리가 안 들리긴 해요. 지금 다이어트 하는 사람 앞에서 뭘 하신 건가요? 이 밤에?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열심히 다이어트 하시고요. 다이어트 하시고요. 가볼게요. 안녕.